타이밍을 강하게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셔틀 뽑아가면서 만약에 센터 쪽에 지상에다가 확장 기지를 하기 힘들다면 섬 쪽에다가 프로브를 미리미리 옮겨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위치가 가로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이재호 선수가 이런 식으로 방어 타워를 아끼지 않고 건설하는 것도 위치에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신이 초반부터 유리하게 시작을 했고 예, 저런 털의 위치도 지금 다크 템플러와 리버 드롭을 동시에 예상하고 있는 상당히 방어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예. 혹시나 하는 생각에 유비 무한 드랍이 미네랄 필드 뒤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네랄 필드 뒤쪽은 한번 드랍이 떨어져서 성공을 하면 되게 위험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 머린과 터렛으로 꼼꼼하게 지금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예. 예, 이재호 선수도 뭐 서둘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견제에 의해서 자신이 흔들리지만 않고 이러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진을 시도하면서 12시 확장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예. 예, 이재호 선수도 천천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드랍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해서 셔틀 나왔고 계속 유추하고 있는 손잡음. 예, 섬 쪽에다가 미리 프로브 옮겨놓거나 옮겨놓은 것 같죠? 예, 3시 예. 앞쪽. 3번지를 가져간다는 생각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죠. 네. 마땅히 가져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예, 프로토스가. 4시 그 근처에 자 일단은 입구 쪽에 매설되어 있는 마인 위로 움직이고 있는 옵저버 아직 다른 곳에 넥서스를 가져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손재범 예. 선수가 오펙 정도 지금 완성이 오, 되고 예. 예. 절대 리버와 다크에 당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재호 선수 네 리버와 다크가 아닙니다. 예. 갔으면 바로 막히고 역공당해서 그냥 게임이 끝날 수도 있네. 막히고 나오면 리버는 준비를 하네요. 넥서스 가져가면서 리버 준비하고 있는 손대범 선수 시간을 끌기 위한 어떤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반업된 질럿을 준비하는 그 시간까지 이 리버가 벌어줄 수 있다면 좋은 거고 들어가서 절대 죽어서는 그렇죠. 안 되는 병력이죠. 저것이 리버가 성공하지 못하면 진다라는 그런 리버가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자신도 안전화를 이룬 뒤에 나오는 리버이기 때문에 잃지만 않는다면 자신에게 분명 유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네. 스캔 딱 뿌려봤는데 지금 3시 쪽 미니맵 보이고 있죠? 이재호 선수의 미니맵 네. 빨간색으로 들어왔네요. 예. 뻔하죠? 네. 그러니까 리버도 뻔한데 내려 가만히 쏘라요 쏘라요 시즈모드가 안 돼 있고 그냥 아크라이드포 상태로 돼 있으니까 바로 거기에 이제 리버가 내려서 한 방 쏘고 나갔죠. 네. 이재호 선수는 이제 스캔으로 5시 쪽에 선멀티를 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했고 리버도 비교적 이제는 못 들어오거든요. 예, 저런 식으로 손재범 선수가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시간을 벌기 위한 벌처에 예, 그런 플레이를 막기 위한 저런 리버 위치인데 이재호 선수는 지금 나갈 거란 말입니다. 왜냐면 선멀티를 확인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지요. 자, 드럼클 와있고 일단은 나오고 있는 슈어즈 자, 리버가 머리 잡고 뒤를 후퇴하고 있는 손재범 예, 손재범 선수도 좋네요. 예, 본진의 드라군이 처박... 네, 죄송합니다. 예. 본진의 드라군이 갇혀있지 않고 전진해서 저렇게 배치해 있다는 것은 아쉽네요. 예,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자, 게이트웨이 팍팍팍 날리고 있는 손재범 선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 멀티는 없고 쭉쭉 예. 나가고 있는 이재호 타이밍이에요. 예, 팔업된 질럿도 없고 리버의 활약이 있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리버의 활약이 셔틀과 함께 셔틀과 함께 한방 앞쪽에 한번 더 리버 서너 아 이거 나왔는데 셔틀과 함께 만약에 그 저 시즈모드가 되어 있는 곳에다가 리버가 네. 내리고 예, 그리고 이제 드라군과 소수 질럿으로 덮치는 싸움이 됐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아쉽네요. 리버가 그냥 걸어다니는 곳은 네. 네. 자, 그리고는 아까 말씀하신 네, 바로 이것이 위치에 있죠. 이재호 선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경기를 운영하는 거예요. 급할 예. 이유가 없거든요. 예, 저기서부터 조이기를 시작할 수 있고 결국 손재범 선수는 저 지역을 밀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발업질러 초 포함됐을 때 이제 자, 정력 보고 자, 마인 없는 곳으로 아래쪽 딩글? 예. 글쎄요. 예, 손재범 선수는 예. 이재호 선수가 더 공격적인데요? 예. 네, 발악된 질럿이 있고, 만약에 벌처가 많지 않다면은. 네. 예. 조금 더 안정적인 위치에 자리를 잡는 편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저, 언덕 위쪽에 말이죠. 셔틀 드랍까지 예. 자, 생각. 네. 예. 위로도 올라가네요. 아직 터렛이 지어져 마인데, 마인! 예.
컨트롤 아주 좋네요. 예. 많이 많이 치워내고 있는 이재호. 그럼에도 탱크 두 기는 잡았죠, 지금. 그렇습니다. 손재범 선수. 아, 손재범 선수가 굉장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지금 위치했기 때문에. 저거 등지고 있어요, 지금. 예. 더 내고 나서 여기 저기. 그러니까 위, 아래쪽으로 지금은 내려가는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판단 좋습니다. 아, 그렇다. 네, 근데 예. 이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다녀서. 그렇죠, 예. 예, 여기에서 이제 병력, 예, 분산시켜놓고. 어, 따라와야죠, 지금은.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병력을 이렇게 그 넓게 자리 잡게끔 만들어 놓고. 아니, 그런데 저 병력이 나갔다는 것은.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빈틈이 생긴 거죠. 예, 자, 그 빈틈을 찔러드는 이재호 선수. 원대 교회 왕좌! 왕좌! 아, 예, 이재호 선수 정말 굉장히 신나게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얼마예요? 아, 조심해야죠. 아, 이게 밝겠는데요, 저 많이. 아, 예. 저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자, 이게 빨려 들어갈. 아, 손재범. 아, 예, 여기서 트러블 좀 잡아줬고, 번쩍 들어가서.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재호 선수는 쭉 늘어서고 있습니다. 12시 돌출 지역의 멀티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네, 너무 열심히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 후방에 있는 병력들이 어쨌든 주의력을 분산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면으로 들어오는 공격은 지금 생산되는 병력으로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네. 네, 이게 각개격파당하는 그런 그 수순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손재범 선수의 저 병력을 우회해서 센터로 진출했던 저 판단이 판단 미스가 아니지 않았나. 오히려. 왜냐면, 예, 저 병력이 나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각개급파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앞마당을 남아놓을 수도 있고. 자, 일단은 똘똘 묵혀있는 손재범 선수입니다. 그리고, 어휴. 아, 이제는. 두터워요. 아주 두터워요. 아래쪽에 있는 그 병력들, 나와 있는 병력들 잡아먹기 위한 그런 그 병력의 이동인데. 드라군밖에 없는 걸 알거든요. 예. 완벽하게 병력이 갈렸어요, 손재범 선수. 예, 이걸 살리면 손재범 선수가 이쪽 병력이 이렇게 쫓아온다는 걸 알면은 정면으로도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있나, 그 앞마당 예, 드라군 숫자가, 그 앞마당 쪽에는 드라군 숫자가 좀 부족합니다. 아니, 무슨 하객진처럼 쫙 펼쳐놨어요, 지금. 예, 지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대각으로. 예, 이제는 우회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지금 병력 배치고. 아이고! 네. 어딜 가든 우리의 뭐 공격 한 번이라도 안 받고 갈 수는 없다! 예, 질럿과 뭐 하이템플러 이 병력까지는 지금은 계속 어쨌든 모이기는 모였는데. 어? 아유, 이게. 아비터, 어휴. 아비터 트리뷰는 두 개입니다. 아비터 트리뷰는. 예. 쓰죠? 예, 지금, 예, 이런 상황에서 저 두 개가 올라간다는 것은. 상황을 말해주는 네. 거, 손재범 선수의 지금 그 다급한. 미스가 아니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리콜과 스테이시 스킬들을 동시에. 리콜을 가면서, 테란에 오는 병력은 스테이시 스킬들 이용해서 잡아먹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에너지. 자, 예. 아, 근데 배치가 너무 좋아요. 예. 저 아까 말씀한 하객 진짜 쭉. 예. 넓게 잠겼기 때문에. 하객 속도는 어느 쪽에다가 활용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탱크들이 너무 좋네요. 예예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또 이건 다 잡혔습니다. 하이템 플러도 벌처의 속간에 치고 지지 손재범 선수 이재호 참 정말 강합니다. 정말 아 신의 손재범 선수에게 후반에 이 공을 내셨다 자신의 상대로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한번 감수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재호 선수 15분 46초 만에 두 선수